시간에는 고려 초기에 태조 왕건 태조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 중앙 집권력이 약화돼 가지고 허세를 부리느라고 거대하게 불상도 만들고 또 아주 험악하게 불상도 만들었다 하는 얘기까지 말씀을 드렸어요.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험악했던 부처님 얼굴들이 이제 서서히 고려 사람의 얼굴로, 정상적인 고려 사람의 얼굴로 이제 바뀌어가는 과정을 어떻게 해서 그렇게 바뀌어가는가 하는 이야기를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. 그 사람이 자신감을 찾으면 넉넉해지기 시작을 합니다. 그리고 자기 본 모습을 이제 바로 보고 또 바로 표현하려고 그러죠. 그래서 그런 과정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지 하는 이야기를 이제 해나가려고 그럽니다. 이 광종 때 그렇게 그 극도로 중앙 집권력이 약화됐다. 벌써 돌아가고 나서 해종 때부터인데, 해종, 정종, 광종, 이게 태조의 세 아드님이에요. 세 아드님이 내리 이제 왕위를 서로 계승해 주는데, 모두 젊은 나이에 돌아갔기 때문에 해종이 34살이고, 정종이 26살밖에, 27살밖에 안 되고, 그러니까 왕자들이 있어도 왕위를 보위를 계승할 나이도 아니에요. 그리고 뭐 원칙적으로 장자한테만 계승을 해줘야 된다 하면은 어린 나이라도 등극을 했겠지만은 그 현명한 왕자를 택해라 했으니까 굳이 그렇게 어린 아이를 옹립하고 그럴 필요가 없었죠. 그러니까 형제들이 쭉 이제 계승을 해 내려가는데 모두 다 그 주변에 주변 세력들의 그 우협 속에서 불안하게 사니까 천명을 다 누리지를 못했다고 생각이 됩니다. 그런데 광종은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오래 살아요. 그래서 재위 26년이나 재위를 하고 또 51세까지 이제 살아서 광종 때부터 점점 그 우선 그때부터는 거대한 불상을 만들어가지고 이 그 지방 호족들을 제압할 수 있는 그런 꾀를 냈다 하는 게 중앙 집권력을 강화시켜 나간다는 얘기죠. 내간다는 얘기인데 이때 이제 어떻게 그렇지만 이건 불상 만들어 가지고 이 보여서 그 제압한다는 거는 표면적인 일이라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죠. 그러니까 근본적인 해결책을 만들어내야 된다. 그런데 근본적인 해결책을 만들어낸다는데 우선 중앙 집권력이 약한 그런 그 근본 이유가 뭐냐, 원인지 그 원인이 뭐냐 하는 원인을 제거해야죠. 그 원인이 뭐겠습니까? 후삼국 시대 이래로 각 지역에 산재해 있는 호족 세력들의 그 무력이란 말이죠. 고려 태조가 무력 통일을 했으면 이걸 다 쓸어버리고 통일을 했으면 문제가 없는 건데 평화 통일을 했기 때문에 그 세력이 그대로 다 남아 있었던 거예요, 각 차례. 거기다가 또 그 전부 혼인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왕자들의 외가로 전부 그냥 거기에 세력이 맞닿아져가지고 중앙 집권력을 약화시키고 있단 말이죠. 그러니까 그 호족 세력들의 군사권을 뺏어야죠. 근데 그걸 뺏으려면은 반발을 할 테니까 뺏을 힘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. 그래서 이 호족의 자제들을 전부 무장들인데 이 사람들을 문사로 만드는 꾀를 낸 거예요. 문사로. 그래서 후주에서 그 사신으로 왔던 쌍기라는 사람이 사신 따라 사신의 일원으로 왔다가 어떻게 해서 병이 났어요. 광종 그 7년에 왔다가 956년에 우리나라의 사신 고려의 사신으로 왔는데 병이 나가지고 못 돌아가게 됐다. 못 돌아가겠다가 병이 이제 1년쯤 지나서 나았는데 광종이 그러니까 이 사람을 따로 한번 둘러보니까 아주 재주가 많단 말이에요. 재주가 많아서 광종이 아주 사랑을 해서 머물러 살게 해요. 벼슬을 주고 여기서 장가 들고 해서 벼슬을 줘서 다 살게 한단 말이에요. 살게 하니까 이 사람이 문사란 말이죠. 문사로서 과거 제도를 실시하자고 진언을 해요.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보니까 딱 광종 마음하고 맞는다. 그래가지고 광종 이제 9년부터 그 과거 제도를 실시를 해요. 과거 제도를 실시하는데 시, 부, 송, 또 책,
이렇게 이 시를 짓거나 부를 짓거나 이게 한문으로 모두 그 짓는 그 문학의 그 종류의 이름이에요. 시는 여러분들이 알죠. 그 부도 이제 좀 길게 짓는 게 부고. 그래서 책이라는 건 이제 대책문, 뭐, 그 논문이라 일종의 그 시사에 대한 논문이란 말. 이런 거를 시험을 보게 되니까 유교 경전을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유교 경전을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. 기본적으로 유교 경전을 읽지 않으면 이게 다 불가능하고 또 많은 중국의 문학 작품들을 읽지 않으면 이 시험에 합격할 수가 없게 돼요. 그러니까 이게 중국에서도 이런 그 장나라 때 빈곤 그 과거 제도가 있기는 있었지만은 그 강나라 때도 과거로만 인재를 등용하지는 않았어요. 그랬던 거를 우리나라에서 후주보다도 먼저 북송보다는 물론 먼저고 과거 제도를 실시를 하게 한다. 그래서 과거 제도를 실시한 게 중국에서 시험 보는 과목이나 우리나라에서 시험 보는 고려에서 시험 보는 과목이 같으니까 교과서가 같은 거예요. 시험 과목이 같으니까 자연스럽게 중국 문화와 우리 문화가 그 근본적으로는 일치감을 갖게 된다. 그래서 장차 중국 문화를 우리가 능가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제 그런 거예요. 그런 건데 이런 과거 제도를 통해서 인재를 등용하기 시작했어요. 등용해서 그 과거 시험 보는 시험